일단은 여기 뒤에 보면 만드는 방법이 자다모이라고 자다미역 만들기가 딱 있어요. 용량도 여기 다 적혀 있으니까 그대로만 하시면 되거든요. 뭐부터 하실라 거야? 자다모일 먼저 하겠습니다. 자다모이 먼저 하실라. 이렇게 하면 드릴 준비 전기 꽂아주세요. 전기 이거 저 저번에 자다모이를 만들어 찌꺼기 좀 있는데 괜찮겠지? 괜찮아. 그래서 여기에 보면 통은 꼭이 110리터짜리 이 플라스틱 통을 쓰셔야 돼요. 다른 통, 고무통 이런 거 쓰면 녹을 수 있어서 가성비를 녹일 때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녹을 수 있어서 항상 통은 이거 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 플라스틱 이 파란 통 110리터짜리를 사시면 되고 빨간 통이나 검은 통 쓰면 안 된다. 예, 파란 거 쓰셔야 돼요, 피 이거. 예. 그래, 파란 거는 꼭 아니라도 피라고 적혀있는 거. 그거는 폴리에스티를 안 녹는다는 거죠. 예, 안 녹는다는 거죠. 100도 넘게도 반응을 안 한다. 페트병에 넣으면 녹아요. 그래서 만드는 유황을 물에 탄게 갑자기 막확 깜짝 놀랐다 한 게요. 검은 통이나 빨간 통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물 2.5kg를 넣으라 그래서 아까 내가 2.5리터 이거 재놓은 거 2.5리터 아 저기서 지금 쪽 예, 2.5리터 예, 여기 순서가 있으니까 들고 있을게요. 그럼 물을 1.5리터입니다. 아 2.5리터입니다. 2.5리터 2.5리터하고 그 다음에 이거 가성비를 넣어야 되는데 가성비를 넣으면서는 뚜껑을 항상 먼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뚜껑 보이네. 자, 예, 그래서 내가 들고 있을게. 하다가 이걸 넣자마자 뚜껑을 확 덮으셔야지. 아니면 얘가 연기가 확 나면서 유독물질이 온동네 확 나와. 냄새가 팍. 유독물질이. 그래서 한 번에 쑥 넣고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얘를 그 다음에 이렇게 살살 굴리면 얘가 열이 녹을 나면서 때까지. 녹아요. 예. 그래, 안에 열 난답니다, 지금. 그거 자다모일 하는데 들어가가지고 이거 저 주문하면 돼. 얘 전화하면. 그러니까. 아, 여기 있네. 예. 이러면서 열이 나거든요, 여기서요. 저기 대전님은 저 유황도 만들어 보셨나요? 뜨거워요? 아니, 처음이에요. 이제 따뜻해지죠? 그러면 이제 오일 만드는 건 뭐. 그래서 이거 열어보면, 이 열어보고 할 때도 내 쪽을 열면 나한테로 이거 연기 확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녹을 때까지 다 보면 금방 녹아요. 이렇게 해서 다 녹은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붓고, 그 다음에 드릴로 돌리고, 이것까지만 하면 오늘 끝이에요. 자다모이를. 저보다 힘세신 분 있으신가 뭐, 무거워서 구워야 되는데. 그건 올려놓고 얘를 따던가? 예, 그, 둘다 따야 돼요. 둘다 따야 됩니다. 둘다 따야 돼. 둘다잘 자르면 돼요. 예, 둘다 따야 돼요. 안 그러면 털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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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 떨어지는 거. 위로만 쏙 들어올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걔는 안 빠지는 애거든요. 가위로 해. 가위로. 떨어져. 떨어졌어요? 돌려야 돼요. 아, 안 돌려. 안 돌리고 그냥 지그시 당기던데. 예. 그럼 위로 아 얘까지 같이 해서 두 개를 같이 들어올리셔야 돼.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해서 아, 위로 들어올리시면. 지그시 당기던데. 아이고야. 아, 됐네요. 이제 됐다. 아이고야. 다 녹았나 봐. 다 녹았어요. 다 녹았어. 이제 이거를 부으시면 되거든요. 내가 볼게. 아, 괜찮아. 아, 이거 할 때도 너무 막 퍽퍽 튀어서 얼굴 같은 데 닿거나 하면 안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 자단 오이라고 지난번에 우리 교육 받을 때 이제 뭐지 그 통풍 쓰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같은 용도는 같은 용도입니까? 그 예 저 그 그 저 재질이나 성격은 똑같은데요. 통풍이 아, 더 비싸게 통풍이 더 비싸요. 왜냐면 거기 그리고 제가 이거 주방 세제로도 써봤거든요.
근데 얘가 그 품질이 좀 떨어져서 거품이 퐁퐁보다 좀 덜 나고 뭐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거긴 첨가제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예. 비용이 오히려 예. 많이 들어간다. 혹시 저 할 수 없이 퐁퐁 쓰게 될 경우는 자담 오일의 반 정도. 이게 저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다음에 쓰셔야 되는데 이게 약간 이제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지금 물 안 붓습니까? 예, 물 안 붓습니다. 이 상태로 끝이고 나중에 이제 비누가 다 된 다음에 나중에 물을 부어서 섞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서 하는 건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얘를 너무 많이 너무 빨리 붓나 그러면 얘를 너무 많이 하면은 그 딱딱한 비누가 돼요. 너무 안 돌리면은 그 다음에는 물하고 비누하고가 안 섞여가지고 층이 분리가 돼서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은 얘를 쉽게 말하면 이게 결국은 비누 만드는 식이네요. 예, 비누 만드는 거예요. 비누 만드는 비누 내가 만들어 봤는데 그거 만들어 보면 돼요. 아니, 닦아 붓는 아니 지금 만들어 그래도 만들어 얘가 스위치인가 봐요. 네. 그거 있네. 너무 위에 내놨다. 조금 올리고. 옆에 예. 있네. 이도 됐어. 이 한번 더. 너무 싫어. 너무 싫어. 1번으로. 됐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아니, 아니요. 그 멈추는 시기가 있어가지고. 아, 예. 멈출래요? 예. 아니, 아니. 아니 그, 내가 그래. 그 멈춰가면 예. 내가 멈출게. 그게, 예. 난 몰라. 잠깐만요. 잠깐만. 돌리지 말고 한번 넣어봐요. 한번 넣어봐요. 예, 넌 상태에서 돌려야. 이건 우회 때문에 이건 다 튀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날개를 위로 좀 떠오르는 거야. 뭐, 밑에 낮으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야. 제가 하겠습니다. 예, 장갑을 정말 안 끼셔가지고. 가면서 이제 좀 낮춰야 되겠다. 아, 날개를 낮춰야 돼, 봐봐. 예, 예, 날개 물통에도 앞으로 나는데. 예. 선생님, 그렇게 하면 돼요. 아, 이거 되네. 누구는 낮췄어, 아까. 아, 이거, 이거 되네, 이러면 되네. 그러면 들리네. 여기서 들어가, 들리고, 들어가, 들어가. 아, 내가 낮춰도 없어. 아, 그냥 아끼고. 그러니까, 안 쓰게. 국물 넣고, 조금만 주면 되니까. 이렇게 하다가 점점 막걸리 색깔이 되잖아요.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돼요. 오늘 날이 좋은가 봐. 막걸리가 붉은 색이요? 막걸리 흰색 아니라. 아, 그때까지 하면은 딱딱해져요. 사람들이 많이 봐요. 그럼 막걸리 색 나왔어. 그래서 거의 이 정도 수준의 막걸리 정도 됐을 때 멈춰야 얘가 발효가 돼서 그 다음에 물비누를 만들기가 쉬워요. 맛있네. 조금 예. 그럼 일반적으로 쓸까? 아, 일단 막대기로 해도 돼. 그 막대기 돼. 처음에는 막대기로 해도 돼. 그래서 너무 세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네. 비누 만들 때는 우리 돈을 막 걸로 하는 게 막대기로 하는 게 막대기로 하는 게 이런 데 없네. 처음에는 막대기로 비닐을 비닐 넣어서 그렇지. 섞을 때 약간의 근데 섞을 때 물려고 할 때는 이거 써야 돼. 안 그래 힘이 들어가지 안 돼. 지금은 되겠네. 그리고 혹시 이거를 다시 사실 분들은 날개 두 개짜리 사시지 말고 한 개짜리만 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왜 두 개짜리 사야 돼? 아, 이거를 나중에 비누 섞어줄 땐 두 개가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같이 양이 적을 때는 이때는 그냥 요래 삶아 먹고 짝대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얘는 오늘 다 된 거고요. 한 개 꼽았다 한 개 빼자. 사용을 잘하면 되겠네요. 그럼 사실 얼마 정도 됐어 이거? 몰라. 기억이 없어. 그렇지 모른다 하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그래. 상에 샀는데. 예. 저거 이제 일단 몰라요 그러면. 왜 그러지? 맨날 모르는 거 물어요. 희승용 따로 나오더라고요. 아니 얘들은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누가. 우리가 들여다 주는데 양분은 다른 거. 그렇게 해서 얘를 일단은 따뜻한 곳에 두시는 게 빨리 돼요 비누가. 겨울 같은 경우에 할 경우는 하우스 안에 넣으시면 좋고 그다음에 날 아주 추운 외부에 넣으면 잘 안 되니까. 바닥에 전기장판이라도 놓고 며칠 동안 얘를 비누를 빨리 만드시는 게 약간 좋고 나중에 잘 될수록 더 투명하게 나오거든요. 잘 안 되면 약간 좀 텁텁한 색의 비누 국물이 나오고 이 상태에서 그러면 약간 따신다. 예, 따뜻하게 해 잘 주는 이런 데. 실내는 낫겠네요. 현재 실내 난방을 하니까 난방하면은 예. 그럼 실내 놔두면 되면 지금 들고 들어가 있어 그럼 갑시다. 뚜껑. 이거 다 내놓는 거라 그러나? 근데 여기가 해가 잘 들어서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눌러봐서
떡처럼 꾸덕꾸덕한 거 맞지? 떡처럼. 그렇지, 저거를. 딱딱해지면 안 되고. 저어야 되는데, 하루에. 그런 거 지금. 물 뽑아가지고. 몇 리터부터 물 하고. 이거 보일, 저, 보일 수 있어. 네, 3일 정도 숙성시키면 저게 약간. 물비누, 딱딱한 그 세탁비누가 물 많이 먹었을 때 물렁물렁 해준 것 같이 그런 양상이 돼요. 저게 조금 더 지금보다 굳어져가지고. 물까지 그랬나 말이죠. 예. 네, 그랬을 때 저기다 이제 나머지 물 넣으라는 거를, 20리터인가를 먼저 넣고 바닥에서 조금 더 찾아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주걱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띄어. 예, 네, 띄어서 그렇게 막 그런 다음에 드릴로 막 저으면은 제가 좀 많이 풀리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물을 마지막 물을 다 넣고 그 다음에 드릴로 저어주면 뭉글뭉글한 것만 남아가지고 위에 붕붕붕 떠요. 이거 같이. 이거요? 네, 그거 같이. 근데 얘는 잘못돼서 아직 안 녹은 거고요. 이렇게 된 거가 떠요. 보통은 이 상태에서 하루나 이틀이면 다 녹아서 맑아지는데 그런 거품이 막 나올 수도 있는데 얘는 고무장갑을 끼고 주무르기만 하면 녹아요. 이미 밑에는 다 녹아 있기 때문에. 밑에 쪽은 말겠다고 지금 저어가지고 뿌연색이 된 거지. 그래서 잘 된 것 같아요. 그게 정상입니까? 예, 그게 정상. 밑에 있는 거 말갛게 노릇으로만 걔가 정상이고 얘는 노리기는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뿌얘졌잖아 나도. 이렇게 돼 이런 색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밑에 지금 밑에 억수로 많아 지금. 밑에 아직도 많아요? 응. 이렇게 되면 이게 나오는 노란색. 안 좋고 그냥 낫고 이색으로 바뀌죠 다 녹으면. 완전히 하잖아 지금. 이거 놔두면 안 돼. 이거 매일 와서 지어야 되는데 이거. 안 가라앉혀도 돼요. 밑에부터 위에까지 색깔은 물 안 나와요. 그거는. 얘는 지금 저어서 뿌얘진 거고요. 얘가 숙성이 되면 이 색깔로 변해요. 네. 어떻게 나와? 안 나와? 이거 이런 데만 안 나와. 나도 지금 이 색깔이 돼가지고. 이제 이거, 이것도 안 돼. 이거, 이거 나오네? 이거 바로 이 안에 그대로 있잖아. 안전하고. 아니, 이거부터 나도 감당 안 돼. 맞아요. 이거 있으면 좋고요. 안 먹어요. 밑으로 이걸로 이렇게 한 다음에 위로 뜨는 거를 매일매일 장갑 끼고 위에 걸 녹여주면 돼요. 한두 번 해야 돼. 그냥 그거. 감사합니다. 예? 이거 봐, 이거 그대로 붙어 있잖아. 이게 넓은 쪽인데? 야, 나 살았네. 죽어, 나 살았네. 다 살았어. 살았는데 물이 없어갖고 못했었어. 죽으면 만들어야 이걸 좀 더 아파요. 아, 그냥 나무 막대기로 저으면 돼요. 이런 거 안 사요. 아니, 계속 그만하세요. 안 녹아서 그래. 안 녹아서 그러지.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그 우유 빛깔 나게 돌린 것보다 조금 더 길게 되셨죠, 처음 할 때. 예. 근데 길이가 좀 짧다, 이거. 요거보다 길이 좀 긴 거 해야 되겠다. 그럴 거냐? 실패작도 모시래. 실패작도 오늘 저, 동네에는 젊은 친구들 이거 배우러 온다 그랬는데, 별기에서 못 왔어. 혹시 다음에 할 기회 있으면 불러달라 그러더라고. 네, 그러세요. 실패도 해봐야 돼요. 실패는 구슬농협이. 아우씨, 구슬농협이 살 때는 잘 됐는데, 나도 착해. 그러면 이거 깨끗한데 이물을 쓰여서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수돗물 써도 되는데 수돗물 써가지고 수돗물도 햇새 보면은 저렇게 뿌옇게 나오는 게 있고 그리고 수돗물 금방 받으면 안 돼. 왜 그러냐면 그게 연소 성분이 있기 때문에 연소 성분을 다 난리 보내야 되거든요. 난리 보내면은 그래서 맨물도 경우에는 냇물도 받아봤는데, 냇물도 마찬가지로 좋은 색깔이 안 나오더라고. 그렇지, 그래. 냇물되고, 빗물되고 하는데, 자루 길이가 조금 더 길어야 되겠다. 자루 길이가 좀 짧다, 이거. 이거 좀 뜯어. 이거 돌린, 전기 꽂고, 전기 빼고, 전기 빼고. 그냥, 큰일 나요.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아, 그리고 자다모니 이거 할 때요. 맨손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아니요? 안해요? 안해로 자다모니는 괜찮아. 어차피 힘든데도. 유황은 유황이야. 유황은 조지고. 난 유황 해가지고 두 달 입원했어요. 입원비만 2천만 났어. 야, 유황 좀 하셔가지고요. 잘못해가지고. 자, 다시 꼽아주시죠. 잠깐만요. 예. 유황이 어디부터 갔는데? 되셨어요? 아, 그렇게 위험할 수도 있구나. 아, 유황 황을 쳤는데, 비옷을 상의만 입고 하의를 안 입었어요. 무릎까지는 괜찮은데, 무릎 밑으로 이제, 털을 이어가 무릎 밑이었어. 그 종아리가 다 탔어요. 쳤는데, 신형 정도 수준이면 그렇게까지 해가 없을 텐데요. 아, 이거 자면 안 했고, 꽈는 거. 꽈는 거 했었어. 꽈는 거 계속 하면 되잖아. 아, 덕분에 그거요. 눈에 제가 와요, 그거는. 마을에 있는 분들은 몇 과를 쓴다고 그랬어요. 옛날엔 전부 과를 썼어요. 이게 색깔 좀 나온다. 이 여러분이 한 색깔 나와야 되거든요. 아, 이게 나오네. 아까는 실패한 것들이. 이거 이렇게 일통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돼요, 사장님. 아, 이걸 섞어서. 가요, 가요, 이제 저 정도면 녹을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있는 것만 혹시 코너 이런 데 네. 있는 거 있으면 그것만 긁어서 위로 떠올리게 하고. 네, 해줬단 말입니다. 네. 아, 근데, 이제 지난 해도 계속 있어요. 응. 흥분이 돼가지고. 근데 이게 만들어가지고 물이 안 돼가지고 한 보름 정도 붙은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보니까 막 엉켜있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500리터 통에 3리터 약하게 쓸 경우 보내놔야 돼요. 되는데, 써야 되는데 다시 황할 때 이거 써야 돼. 이거 한번 보자고. 장가. 잠깐만요. 그 안에다 넣어서 제가 떼드릴게요. 이거 떼야 되겠다. 네, 떼야 돼. 무서워. 23마리에 아니 23마리 100분의 1이죠. 5리터를 100분의 1이니까 100대 1이고 100대 정도? 네. 아니 5리터에 처음 해칠 때는 8리터까지 8 해도 된다. 나 이거 같이 좀 펴. 아니 괜찮아. 제가 할게. 아니 이 방하고 이렇게 있는 게 있지. 그때는 이제 항 비율만 잘 맞춘다. 아 방하고 같이 항은 많은 분 같아요. 제가 항은 많이 들어가면 이 교방기를 써야 되니까 그렇구나. 이 교방기 황할 때 교방기 썼던가? 잠깐만 기억이 안 난다. 설명서를 다시 봐요. 아니 이때 쓸 때 같이 약으로 쓸 때는 된 것 같아. 황은 교방기 못 쓸 것 같은데. 예, 교방기 예, 교방기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냥 나무 막대기로 예, 저어주고 끝이에요. 예. 됐습니다. 위험해가지고. 네. 힘은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시고 한 마리짜리 역세요. 20리터. 20리터가 한 마리예요? 20리터가 한 마리죠. 이렇게 200리터에서 가슴 삼아주고 1kg 가지고 써요. 이건 맹물이죠. 이거 물 뭐, 예? 상철 씨. 물이 뭐예요? 버리면 돼요. 이거 바다 남는 건데. 그리고 물을 더 받아야 돼요. 통이 큰 통이 하나 있어야 돼요. 무슨 큰 통이에요? 이런 통. 물이 예, 한꺼번에 큰,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바람이 없어요? 이거보다 커야 돼요? 예, 물이 한꺼번에 20몇 리터인가 좀 많이, 이 설명서 어디 갔지? 예. 잎이 났을 땐 채면 안 돼요. 일단은,
50리터 통이 있어야 되거든요. 큰 건 있는데. 아니 아니 그거 가지고 안 되고 이거에 물이 한 반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됐거든. 아니 한 2, 3리터. 아니 한 번에 부어야 돼. 하루에 매일 물을. 네 물을. 왜냐하면 100으로 넘치기 때문에 물이 가성소다 20kg에다가 물 50리터를 한꺼번에 부어야 돼요. 그거를 미리 준비해놓고. 아, 통을 물 같이 부르세요. 통 50리터를 다. 예, 네, 아니면 통이 녹을 수도 있어요, 정말. 열이 너무 많이. 뭐. 40리터 물. 얘를 먼저 할걸 그랬다. 다른 통이 뭐 있는 거 없어. 50리터를 팔면 이 통 반이라. 예, 거의 반이라. 그리고 이거 꽉 채우면 돼. 이 통 반이 50리터 비율만 잘 맞고. 야, 그거 해도 될 것 같아. 그거 닦아서 하죠. 실리콘으로 해서 새진 않아. 아니면 그 들통으로 양동이 같이 생긴 거 두 개 있어도 되는데. 저거 세면기는 거 저거 하면 되겠다. 근데 통이 일단 깨끗해요. 그래야 두 개 깨끗한 애가 나오고. 좋은 거 같다. 응, 안 되겠다. 잠깐만, 이거 양동이 하나 더 있으면 되지 않을까? 거기 뭐 들었어요? 아까 그 대야랑 두 개를 같이 쓰면 되거든요. 가능하긴 한데 너무 커서 불편하지 않을까요? 물을 한꺼번에. 일단 그거 갖다 주세요. 물을 한꺼번에 받아놓고 거기서 세 개. 거기다 부어볼게요, 네. 닭장에. 자기! 내 톡밥에 닭장에 부어버리고. 예, 저거 하고 두 분 하면 돼. 두 분 한 번 반. 아니 그래서 다른 통 가지고 오고 있어요. 이거 한 번 반 하면 돼. 한 한 번씩. 100% 그 물 섞는 거는 꼭 그래 안 해도 돼. 나머지 그 있는 거는. 이렇게 치면. 이렇게 치면. 이렇게 치면. 이렇게 치면. 그만한 거 5,000원, 2,500원 이래 하잖아. 받아주고. 해야 되는 거. 이거가 물이. 기름, 지금 기름은 유황이라 뭔지 모르겠는데. 녹음되고 있는 감. 캐졌나? 아, 캐져있네. 네? 녹음할 것도 없을 것 같다고. 그럼, 이거 채우십시오. 네. 나무가 되면 위에 순 많이 잘라서 다분하면 위에 파거든요. 일소병 때문에. 그 일소 가장격으로 세 번 정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방망이 때문에 이게 물이 활성제가 층이 많이 달라요. 말씀 시작을 해. 호수 예, 찌끄러기가 나서 아까 가라앉힌 다음에 위에 것만 썼었거든요. 어디서 나온 거야? 이게 활성산인가 뭔가 들었잖아요. 걸려지는 애가. 그래서 아마 그 찌끄러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받아가지고. 받았어. 여기 가서 내버리고. 여기 맘에 들었어. 아까 이제 그거 가지고. 정수하면 공사할 때야. 돌 같은 거 사는 거지. 돌 이렇게 이었어. 끝인데. 그 중간에 끝단 말이야.
자단 오일에 자단 오일에 자단 오일에 자단 오일에 몸난다 2리터 얘가 지금 다섯 개거든요. 아니 부으면 안 돼요. 다른 재료를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물을 한꺼번에 부어야 되는데 이게 20리터잖아 이게 10리터 지금 제가 25kg 넣는다 그랬나? 50리터 25리터를 넣어야 되네 여기다 50리터 예 거기다 할게 예. 아 여기다가 아까 50리터 했잖아요 예. 아니 일단은 통이 7번 7번 안 넣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 하나 들여도 되지? 이 양을 어떻게 되죠? 그러게 아니면은 아니, 지금 이게 열 번이나요? 네 열 번가 수업을 하면 돼요 그러면? 수업을 하면 되나? 이거 하면 돼 이거 한 통 받아가 자 한 통 이빨 받아가 그래 부으면 돼 이빨 받아가지고 아 50kg 여기 그럼 몇 리터라고 10리터 아 이거 두 개 가지고 이 여기 합쳐서 20리터예요 아 20리터 그럼 되지 그럼 빨리 물 받아가 하면 되고 아 근데 여기다가 또 눈금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충 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그러지 아니 40리터 나는 40리터 배웠는데 50리터 되지 아 참사리 농원 할아버지는 40리터를 넣으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조영상 씨는 50리터를 넣어서 하라고 그러고 농도가 달라요 이상했네, 그래서 쓰실 때 어쨌건 우리는 자담오일을 자담유황을 만드는 거라 농도를 거기에 맞춰서 쓸 거라 자담유황을 만드는 게 좋죠. 지금은 물 잠가야 되겠네, 자담. 예, 잠가야지. 아, 조금 더 받아가지고. 네. 일단은 요거만 가지고 처음에 녹이는 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하여간 토탈을 50리터에다 32리터에서 82리터의 물이 들어가고 나머지 재료 해가지고 한 110리터 통에 빠듬은 안 되거든요. 꿀로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요 정도 되는 물 차면은 하여간 상 높이가 되는 거라 네. 그거에 맞춰서 하여간 섞어서 아니, 쓰셔도 돼요. 네. 야는 가성수탈 제일 마지막이었네. 예, 순서대로 넣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네. 나는 우리는 이래 배웠는데. 구성에서는 가성수달 맨 밑에 있고 예. 나는 구성수달 가성수달 맨 밑에 넣으면요 개가 발열체이기 때문에 통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아마 물이 이렇게 더더구나 젖어 있으면 문제 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위에다 넣고. 유황. 유황 돼 있네. 이게 유황인가? 네. 가위 갖다 써서 아까 가져왔는데. 아니 우선 유황부터 뜯어. 아니 다 뜯어요 둘 다 어차피 써야 돼. 둘 다 뜯는데 우선 유황부터 뜯어가. 한번 넣고. 장갑을 끼고. 장갑 끼어. 네. 굉장히 해로워요 둘 다. 해로워.
쳐졌어요, 괜히. 장갑 있어요, 저. 고민 장갑 있나? 아, 됐어. 여기 장갑 가져왔어요. 혹시 위험하니까. 그리고 이거는 팁인데요. 이렇게 잘라져 있을 때 보통은 이 짧은 쪽을 잘라서 하면 저렇게 펼쳐지는 경우. 그렇죠. 예. 아, 이거 풀 줄 몰라가지고. 야, 야, 야. 이거 짧은 쪽을 뜨는 거, 뜨는 거래. 간식이 짧게 나와 있는데. 예, 네, 그래서 거기가 풀리는 쪽일 확률이 높아요. 우리 그러다가 가위로 잘라요. 우리 남편도 맨날 가위로 잘라요. 죽어도 안 돼. 아무리 알려줘도 잘 못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재료, 천매함이랑 이런 거는. 예, 여기. 예, 남자분들이 이건 해주셔야 돼. 그건 저 주시고. 비닐장갑 끼고 해. 일회용 고무장갑 없어. 일회용 장갑? 일회용 장갑. 비닐장갑 여기. 예, 시키면 다 와. 예, 요만큼만 더 지. 천매암인가 뭔가 그래요. 예, 이렇게 해서 5만 얼마 하고 택배비까지 해서 한 거의 6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거 다 해가지고요? 예, 유황재료 한 6만 원, 자다물재료 한 6만 원, 이 정도 됩니다. 아, 6만 원. 예. 고무통은 따로 사야 되고, 예. 근데 어차피 통은 한 번 사면 몇 년 그냥 쓸 수 있으니까 집에 사, 기본으로 사놓고. 어, 죄송한, 이거 황 좀 여기다 부어주세요. 마스크 아니야? 안에다 푹 집어넣어서 넣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 마스크 줄게. 그냥 거기다 넣어주세요. 제가 할게 이제 됐어. 스탄드비 나오죠. 인도네시아하고 이쪽에 그 산에 가 보니까 유황태는 아 여기 하는 거 그대로라. 흑한지가 예예 그 나오는 거. 일단 불러놓고 순서가 있어요. 순서대로 여기 적힌 순서대로 넣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유황 넣고 천매암을 넣고요. 천매암 넣고 얘를 넣어야지 그 유황이 좀 맑아진대요. 천매암 0.5. 예, 500g. 0.5. 그러니까 봉지를 그걸 갈아야 되는데. 다 이거 돼. 그대로 와. 천일염 1.5. 그대로 다 오늘. 다 오늘 그대로 다 하면 되네. 천일염 1.5. 예, 맞아요. 계량 얘가 오늘 대게 다 보내주는. 뭐라고 가슴소다 이제 저 네, 저걸 넣어야 되는데 저을 거를 일단 준비해놓고. 이거 아까 두고 구해 있어. 네. 뚜껑 준비해놓고.
뚜껑은 아니라, 뚜껑은. 아, 일단은. 하여튼, 뚜껑은 아니라, 이거 뚜껑 덮으면 안 돼. 아, 재밌었어.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물 부을 준비해 주셔야 그렇지. 돼. 그렇지. 물. 자, 물통 들고. 가위 있어요? 응? 가위. 가위? 아, 됐어. 틀렸으면 됐어요. 되게. 얘를, 먼 되게 나도 못 이거 한 분만 더 오세요. 한꺼번에 보여야 되겠다. 살살 넣었어. 자. 자, 한 사람 더 와야 돼. 아직 가만히 있어. 어휴. 이제 그만. 한 번 더 와. 너무 무거워서 못 들겠어. 자, 한번 갔다. 이렇게 하시고. 됐어요. 자. 잠깐만. 튀지 않게 조심하시고. 자, 이거 풀까요? 예. 살살. 물이 좀 모자라. 물 빨리 봐주세요. 물 모자래. 가요딱 채워야 되는데. 뚜껑 덮지 않았었나? 어? 뚜껑. 뚜껑이 있어요. 아니, 아니, 덮는 건지 안 덮는 건지. 아니, 구멍 내야 돼. 저거, 수치가지고. 아, 밑에까지 들어가더라. 어. 아니,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 가성 소다가 위에 있으니까 아니다. 아, 일단 저어주는 건 맞아요. 여기서 끓는데 지금 뭐. 물 더 넣어야 돼요. 이건 물이 적어요. 아, 근데 원래 물 더 넣는 거 맞아? 지금 보면은 아까 얼마나 했겠죠? 요거 한 통이 얼마나? 아마 물이 여기까지 온다. 아, 일단은 지금은 그냥 준비만 해놔주세요. 알았어. 32리터를 추가하라 그랬으니까. 다 저은 다음에. 아니 다 그 폭발하고는 아직 멀었어. 예, 멀었어요. 아, 다음에 네, 닫아놨어야 되는 것 같아. 이게 받아, 물은 받아놔야지. 그러고는 물 천천히 하면 돼. 네. 이렇게 하면 지가 녹으면서. 아닌데 물 솔직히 해야지. 폭발하는데. 그거 무겁잖아. 안 무거워. 되게 무거워 보이는데. 네? 남부님이 제일 성공해 주시잖아요. 별론 것 같은데요? 네? 힘든다고. 거의 다 됐다. 이상하다. 그래 하니까. 가성소다가 녹아야 돼. 그걸. 통을 쟁문 밑에 이었잖아. 네. 다 올라왔잖아, 그래도. 왜 올라와? 가성소다가 녹아야 되니까. 이제 덮어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얘가 뜨끈뜨끈 해줘야 되거든요. 연기가 팍팍 나면서. 그럼 할까요? 아니요, 지금 안 부어요. 그럼 마지막에 다 녹은 다음에 추가로 연락해. 이제 연락이 시작할 거예요. 어디다 놔둬? 됐어, 지저분해져. 어디다 놓으면. 아, 가볍네. 그럼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 예. 아, 예. 날씨가 추워가지고, 바우스 좀 빠져 내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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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이 녹았어. 많이 녹았어. 예. 열이 엄청나요. 100도까지 보통 안 녹아요? 그래, 이게 이통 쓰러졌다. 이통이 안 녹으니까. 꼭 통은 이통을 사서 쓰세요.
그 좌담에서 교육받을 때 직접 만드는 실습들은 안 하셨어요?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우리는 조영상 씨가 직접 와서 한번 교육받으면서 실습을 했었거든요. 큰 걸 하는 거 하고 틀리더라고요. 아니, 큰 걸로 했어요. 그 기술센터 거기 마당에서. 우리는 그냥 다가 서브를 들었는데, 그때. 청강생, 청강생. 우리 서브를 들었죠. 서브를 들었는데. 근데 실습 하는 구분을 원했잖아요. 그 사람들 똑같이, 교육 똑같이 하는데, 뭐라고 똑같이.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해보시거나 하면. 아무 낫지 뭐. 예. 안 어렵고요. 없는 거하고 보는 거 틀리죠. 그 다음에 이제 쓰시는 거는 우리 남편이 워낙 많이 써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잘 아는 거 있어요. 프로테이지나 뭐 이런 거 어느 작물은 약하고 어떤 거는 좀 강하게 써도 되고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약한 게 감나무가 약하고요. 호박 이런 거 약하고요. 그래서 써보니까 향은 바다모 이런 상관없어요. 향은 천대일부터 시작하면 돼요, 뭐든지. 근데 과수는 뭐, 한 700대일부터 괜찮은데, 채소는 무조건 천대일. 채소 괜찮으면, 다음에, 그러니까, 쳐서 괜찮은 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야 되잖아요. 순간성 네. 같은 거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안 없어지면, 한 0.2L? 그 정도. 아, 한 200cc 정도. 향만 추가해서 써보고, 그리고 보니까, 많이 쓰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 보니까 다 틀려요. 왜 틀리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1.5를 써도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면 밑에 그 땀 자체 뭐 기운이 열면 조금 다 틀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천대일부터 그 특히 그 밭작물은 네. 무조건 천대일부터 써요. 그 이야기는 또 제가 보면 그 대유계 선장을 하면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100cc 써야 되는데 1L 넣는 경우가 있어요. 헷갈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끝장나요. 다 먹어버리겠네. 멀찌감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특히 주의할 게 꽃 피기 시작할 때 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앵두에다가 꽃 피기 시작할 때 한번 쳤거든요. 앵두가 한 개도 안 나와요. 아, 꽃 피면 치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만개했을 땐 괜찮아요. 만개했을 땐 괜찮은데 피기 시작할 때 치면 열매 하나도 안 맺어요. 제가 앵두를 하나도 못 따먹었어요. 재작년인가. 그래서 우리는 자두나무를 방제를 할 때 하여간 그 2월, 3월에 하는 봉개 방제하고 나서는 보통 우리 처음에 배울 때는 봉개 방제하고 나서 2주 후에 기계유제 하라고 그러고 네. 그 다음에 2주 후에 다시 황이나 뭐 이런 걸 다시 치라고 그러는데 그때가 딱 꽃 피기 바로 직전에 맞출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딱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 맞추면 차라리 꽃이 피고 나서 꽃이 지기 시작할 때 이 황을 쳐도 되고요. 황이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저거 뭐지? 보르도액을 네, 그렇게 칩니다. 근데 황은 보르도액 잘 맞았어요. 우리는 보르도액 와서 잘 모르겠는데 그거 자료 찾으면 나올 거예요. 막 끓는 거 보세요. 근데 하여간 이거 들이마시는 거 되게 안 좋으니까. 벌초 발 앞에다가 지금 나무 심으면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벌초 앞에다가. 벌초를 놔놨는데 그 앞에다가 지금 고추를 한 5개포 심어가지고. 벌초 양아치도 못 올라간다. 그 남들은 심어도 벌초 앞에 누가 고추가 나갔다고 하는데 난 못 올라가. 벌이 진동. 아니요. 벌이 이제 시끄 많아가 싸던. 약 농약심 안 줘서 하잖아요. 벌이 죽는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이 모르는 거. 아마 안 죽을 것 같아요. 제 생각. 고추가 꽃이 있으니까. 벌이 많이 달라서 그런 것 같긴 해. 그래 내가 이제 꽃 달라고요. 아니야. 벌을 키우니까 내가 거기서. 벌을 키우면 발 앞에다 고추 맛을 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무슨. 이거 심으면은 괜찮아 말고 벌이야. 나의 벌은 안 돼. 아니 땅이 거기 있어서 하시는 겁니까? 네 땅이 거기 있어요. 지금은 밭에다가 감자에다 버려놔. 근데 아까 유황을 끓여서 쓰신다는 분 어디 가셨지? 유황을 끓여서 쓰신다는 분 있었잖아. 그 동네 분들은 그렇게 한다고. 어떻게 끓여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황은 가루를 치는 게 아무 효과가 없고. 소독한데 소독하려고 치면 괜찮은데 황은 가루를 치면 왜 안 되냐? 저는 지금 살라고 마음 먹고 하니까. 황은 S잖아요. 그냥 황이 딱 원소 한 개가 되는 게 아니라 황이 막
여러 개가 막 뭉쳐있거든요. 네, 배우려고. 입자가 커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면. 너무 사람도 3대1 같은데. 나무든 3, 약 4대1, 4대1. 4대1. 너무 커서 숙주가 안 돼요. 아. 숫자가 큰 거예요. 얘는 액체니까 수용이 맞더래요. 얼마든지 빠져들어서 상이 좋은 영양제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구리에서 하는 거 있고 경자에서 하는 게 있고 정도라는 관련해서 경자 사는 거 괜찮은데 수준으로 구별자 하는 게 있고 얘는 구별자 하는 거 있고 근데 가루는 다 거짓말이에요. 동네분들은 모르게 뭐 근데 우리도 그거 전에 처음에 했었는데 좋은데 이거보다 너무 복잡하고 아니 그게 전에 그 배하시는 분이 그걸 했던 이유는 아주 고온이 아니면 끓여가지고 안 녹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짝 집에서 물 섞어서 끓여서 쓰는 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향이 안 녹아서 사실은 덩어리라고 그래서 요래 끝나잖아요. 그거는 하루 종일 불 때가 네, 하루 맨날 며칠 그러니까 끓여서 온도를 엄청 올리고 먹어도 몇 가위가 쓰는 이금배 같은 거? 몰라. 이 누구야? 제가 그 거기에 뭐 배달할 때는 확인해. 그거를 발명한 사람을 제가 직접 찾아간 적이 있어요. 안성인가 천안인가 거기서 배농장 크게 하는데 이분이 유기농 하는데 가마솥이요. 여기고 저 중간에 커요. 아, 그래서 네, 황토 끓여가지고 황토유황 만드는 그때는 자담유황 없을 때 전국에서 사람들이 통 들고 모여요. 회원들이 자기가 신청해놓고 거예요. 가서 그때 받아가는 네, 거예요. 그 사람 말이 안 녹아서 한 3박 4일을 끓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하니까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완전히 소용된 거거든요. 네. 입자도 그게 그러니까 이게 난데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 우와 막 끓어요. 물을 너무 조금 들어가서 이렇게 끓는 건가? 원래 이렇게까지는 안 끓었던 것 같은데. 가성갈인가 소다인가? 아까 가성갈이었지 않나? 원래 쏟아. 그게 나무 이 속을 좀 커하게 만든다고 자기는 싶다 그러는데 근데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야 넘치는데 이거? 넘쳐요? 안 넘쳐요. 아니야. 야 길이가. 지금 넘치는 줄 알았어. 이제 끓래. 끓래. 보세요. 지금 빨리 저어야 돼. 식기 전에 좀 녹여야 돼. 많이 녹았어. 그거 해야 돼. 이제 다 녹이려 돼. 녹였나 뭐. 밑에는 없어. 뭐가 있긴 있네. 많아. 찌그러 이게 잘못하면 많아. 지금 콩콩 줄 거야 되는데. 말보신데 그거. 다음에는. 다음에 직접 해줘. 네, 직접 하시라고. 아니 이랬다니까 해가지고. 하시래. 이거는 금방 돼. 누가 돌려야 되지, 근데? 아, 안 돼요. 안 돼요. 튀면 큰일이에요. 뒤에서 조심하세요. 네, 역시 해보신 분이 뭔가 나긴 한데 위험합니다. 장갑을 끼고 하셔. 제가 할게요. 저는 이제 장갑을 끼고. 야, 잠깐만요. 야, 저기 새가 밑에 붙었다. 강산이 이거 다 깨야 되는데 깨야 이거 이렇게 이만큼 돌릴까 이거 안 깨면 이거 안 돌릴 수 있다 이리 줘봐서 바닥에 가만히 버리지 이거 없나 돌릴까 이거야 안 돼 안 돼 그거는 너무 위험한 일이야 각목 아, 그런 거 같이 놀라야 된다. 아니, 코너 이런 데가 있는 애들이 있어. 근데 괜찮아. 괜찮아. 거의 밑에, 다 떴어. 밑에 깔아앉아 있어, 지금. 밑에 다 떴는데. 없어, 없어. 아, 참, 그거 알려드려야 돼. 이거 저 만들고 나면 맨 밑에 결정체가 가라앉아요. 근데 그건 안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따로 어떻게 쓰냐면, 자다모일 한 3에서 5리터를 그 결정체하고 섞어요. 잘, 이렇게, 그, 잘 해가지고, 물은 안 넣고, 오일로. 나무 파고든 그 벌레 있잖아요. 거기다 바르면 다. 아까 이시 바르면 되나? 예, 예. 이시 바르면 되나, 그러고. 거기다 바르면 다 죽어버려요. 결정체가 생겨요. 아시잖아요. 네. 아무튼 밑에 생기겠습니다. 유리처럼 이렇게 막 생겨요. 성균 씨, 이거 좋은 강주네.
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네. 저 처음 만드시잖아요. 네. 가까이 가지 마세요. 다 되고 나면 바닥에 네. 결정체가 됩니다. 예. 네. 그거는 통에 담을 때. 많아, 밑에 뭐. 예. 많아요? 그거를 안 만져지는 것 같은데. 위에 이제 물 하고 나면 결정체가 예, 직접 나면. 예. 그 옷에 담으면 아마 옷 구멍나게 생겼어요. 그래, 그러면 입원했다니까요? 이놈 방 까주고. 우리는 어디를 봐 얼마나 뜯들이 봐 이거 좀 잡아 잡아주고 어, 이거 하면 되겠네 신봉 뜯들이 봐 저리 많잖아 살충제가 살고 안 들어보니까 많죠 이게 황인가 황이지 그럼 고리 뭐 돌인가 이제 바르실 때 그 진 나온 거 긁어내요 아 좀 긁어내요 왜냐면 그게 사실은 보호막이 때문에 돌 돌가루가 안 녹았나? 아니 황덩어리하고 황덩어리예요? 져가지고 있다니까 이상하게 오늘 똑같아서 안 된다 우리 할 때는 밑에 이런 거 없었는데 그 들어가는 게 그걸 뿜으면 안 된대요 네 그걸 저기서 저희 주문을 뿜으면 안 된다 자기가 제대한 거 자기가 뿜으면 안 된다 아 그거 9월 때 해가지고 잠깐 말씀드릴까요? 그 오크도 그렇고 호박도 그렇고 고추도 그렇고요. 그 F1 종자라고 불러요. 뭐냐면 단세대 종자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조잡이라고 잡종을 만드는데 수십 가지를 갖다 놓고 우성만 뽑아내서 만든 거예요. 얘네는 생식 능력이 떨어져요. 그 심어서 그 종자를 갖다 심으면 원래 거보다 더 나빠져요. 없는 거 같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고추도 토종 고추 심거든요. 근데 토종은 다르잖아. 덮어놨다가 조금 녹은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까 봐요. 그래서 계속 치 받아서 매년 써요. 그럼 고추가 그런 실을 해가지고 캐가지고 몇십 년 먹이야? 그러면? 예, 그거 그 저희가 겨울에 밭에 안 있어서 씨 받아서 육매장에 맡겨서 모종으로 만든 것 같아요. 아, 씨는, 이제 씨는 내 씨를 져가지고, 네, 육무장에, 네, 그 육무장비 돈 주고. 아, 오늘 다 담았다고? 아, 그리고 저 초당옥수수 말씀하십니까? 고추밭에 진딧물 안 오게 하려면, 벌레 박사가 초당옥수수가 제일 좋대요. 예, 진딧물이. 네, 그래, 놀라겠는데. 그래, 놀라겠는데. 진딧물이 제일 많이 깨요, 초당옥수수. 예, 예. 엄청 많이 깨더라고요. 갈아서. 놀라겠는데, 지금 이제 거기 이제 사가서 놨거든요. 별로 안 비싸니까 종자 좀 사세요. 종자 비쌉니다. 비싸요? 3,200. 8만원인가 그래요. 3,200요? 네. 비싸네. 3,200, 3,000개 봐. 계속 3,000개. 아, 제가 그 씨 받아서 한번 또 심어봤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어쨌거나 초당옥수수가 나오긴 합니다. 파는 건 안 될지 몰라도. 네. 있는데 안 넣으니까 다른 거 사가시러 가자. 아, 이거는 있어요. 초당옥수수 네. 받으셔서 심잖아요. 네. 뭔가 부실할지는 몰라도 초당옥수수. 아, 맛도 초당옥수수 맛에다가 뭔가 크고 좋게 판매하는 건 안 나올지 우리는 원래 그런 걸 안 하니까. 열매를 안 맺어요. 할 수 있는 건 안 돼요. 할 수 있는 건 안 돼요. 그냥 몰라 진딧물이나 잡고 이러실 거예요. 집에서 먹고 이러는 거 정도는 가능. 파랑이야, 내가 모를 게 이제 뭐. 내가 파랑이야, 파랑이야. 그냥 철옥수수 심으세요. 우리는 오늘 그냥 내가 지금 사는데 뭐. 철옥수수 심으면 주위에는 다른 옥수수를 200m 반경에는 심으면 안 된답니다. 모든 옥수수가 그래요. 예, 네, 모든 옥수수가 다 200m가 네. 아니고 2kg예요. 2kg예요? 뭐. 2kg예요. 2kg는 너무 넓은데. 근데 그래서 옥수수들이 자꾸 변종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옥수수는 생명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2kg. 그래서 저 대학 철 옥수수 기르는 사람들 네. 그 주변에서 누가 엉뚱한 옥수수 심잖아요. 낯들 뭐. 근데 뭐 나이 버텨 갖고 2kg 다 냈다 거리고 어떻게 할까? 근데 워낙 그러니까 마을 자체로 이제 협상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 망하면 안 되니까 가서 막 자체로 항의하고 못 심게. 2kg 옥수수 만나는 건데. 저희도 초당 심으려고 이제 하는데. 핸드폰을 아무래도 이상하게 돌가루 이런 거가 안 녹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새까만가?
뭐가? 안 된다고 해? 돌가루 이런 거 아닐까 싶다. 돌가루? 네. 돌렸어요. 네. 선, 천매암이랑 이런 게 다 돌가루잖아. 그거는 황토랑. 그걸 해봤자 얼마 더 갔다고. 괜찮을 거야. 이제 거진 더 갔다. 많이 먹었다. 없다. 조금만 더 녹으면. 머리 녹는 게 아니라 파업 가능하는 거야. 다 녹아. 아저씨 또 체리 심는다고 요새 난리다. 체리? 전날 체리 마실 때야. 체리 지금 심는다고 지금 땀 밀어놨는데. 체리 50대 심는다고. 네? 우리는 저 앞에 체리 심었다가 캐리포 캐리던데. 원래 체리 또 괜찮다고 체리 심었다고 난리예요. 돈은 근데 체리 돈 만들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많이 너무 작 물론 네. 뭐 1kg에 뭐 요 뭐 볼살 박스 해가지고 오. 하는데. 저번에 체리 이렇게 심었는데 체리 그거 안 나오는지 있잖아요. 양이 안 나온다 카드가. 근데 어떤 분이 또 뭐 작년에 해갖고 그건 하우스 해야 되는데 체리는 소득을 많이 올리셨나봐요. 그래갖고 또 체리 심는 체리는 뭐지 하면 안 되는데 남들 얘기 다 듣고 남들은 얘기 다 듣고 다 심어. 체리가 몇 년 키워야 되잖아. 그것도 몇 년 키워야 돼. 뭐지가 힘든가 봐요. 아니 되긴 되는데 난 소풍나무를 5년 동안 90봉은 열매를 쓰는 거죠. 다 쓰죠. 그 외부터 5년 동안 안 떨리더라고요. 그 꽃도 안 피우고 그건 이제 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암수나무가 있는 거 아닐까요? 아 그거 체리는 그거 있어요. 암수나무 수분수가 있어야 된대요. 내가 그걸 알고 두 개를 생각해. 둘 다 암놈이거나 둘 다 순놈이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개인이랑 따로? 근데 노지는 체리가 노지 힘들다 하더라고. 나 그 소리는 들었어요. 나 뭐 원인은 몰라요. 힘들다 이야기는 들었어요.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예를 들어 방울토마토가 노지에서도 되는데 다 하우스에서 하잖아요. 이유는 앞으로 이제 노지에서 하면 1년 있으면 신맛이 꼭 다 자라니까 힘들어. 딸기도 그렇고 지금 반, 나무가 반반 있는데 이제 나무가 반죽자라도 신맛 절대로 안 먹잖아요. 심으면 아이셔 안 먹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우스를 그냥 그 휴지봉을 그래서 저 방울토마토 먹으려고 먹으려고 이제 물품만 되겠는데요? 아 조금만 더 녹으면 위에 뜨는 거 없어질 때까지 뜨는 거 없는데 뭐 황 일단 뚜껑 조금 닫아놨다가 없어지면 그때 물 붓죠. 저자는 첫잔에서 사와봤나봐요? 지금 많이 팔죠. 그러면 단맛은 나긴 나는데 속 깊은 단맛이 아니에요. 딸기 같은 거는 그럼 벌꿀 이런 건 어떻게 파세요? 팔로는? 그렇게 하잖아. 벌꿀도 나는 만약 딱 50톤부터 갈라서 이유가 내 주변에 내가 팔 수 있는 한도가 50톤까지면 내가 그걸 팔 수 있거든. 주변 아는 사람들한테만 파는 거예요? 그러면 넘었으면은 이제는 대장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때 인터넷 한 마디 먹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안 하겠다 이거지. 친구도 해갖고 뭐 이야기가 친구는 양보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 전화하면 야 원래 하고 한 마을 갖고 오라 하는데 한 마을 갖다 어떻게 처리할 거야? 무료가 무료가 차이지. 한 마을 하면 뭐 한 톤 이량 공짜로 온다 하면 써다면서 하는데 지에서 먹는 그 꿀 먹는 양은 한계가 있잖아요. 작년에 그 보통 지금 경기가 워낙 좋으니까 안 좋으니까 벌꿀 다 못 팔아가지고 그래 벌꿀 이제 보면은 문제는 많이 안 먹는 조합에 조합이라든지 네. 이 파는데 그거 보면은 걔들은 드럼통으로 받아가는데 내가 시중에 예를 들어서 한 통에 4만 원에다 하면 그 조합에 갔다면 2만 원밖에 못 받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 집에다 그렇게 팔려고 팔 수는 있어. 근데 지가 자기가 더 큰 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게지. 내가 보면 그래. 지금 보면 전부 다 조합에는 키로당 이래가지고 2만 원에 다 사들인다 하게 사람들은. 맞아. 그래갖고 이제 가면은 그 농산물도 공급단에 가면 막 금액이 절로 뜬금을 보면은 밑에 앙금이 막 스탁지는 기는 게 있고 뜬금 그렇지 않고 이걸 찬대에 놔두시면 그렇게 된대요. 아 찬대 놔두면 네. 나는 그게 나쁜 꿀이라 그러는데 여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사회공 하는 건데 사회공 하는 건 뭐 하면은 지금 나도 이제 배화가 하는 입장이지만은 벌을 처음에 먹을 때 아까 시합 보고 지금 준비 다 나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쉽게 말해가지고 설탕물을 민다고 벌한테 설탕물을 무해가지고 벌을 키운다고 벌이 지금 쉽게 말해가지고 앞에 5만 마리 들어야 되는데 지금 2만 마리에서 3만 마리 더 불어야 돼. 그러면 지금은 설탕물 민해가지고 3만 마리 불어 5만 마리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시합 꿀 딱 뜰 때 되면은 안에서 자기들이 그거를 꿀을 싹 빼내 지금 다른 기계로 싹 빼내고 나서
아크색 꿀 맞는다고. 그러면은 이 빼내는 꿀을, 그거는 꿀이 아니고, 이거는 음식물을 넣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야 돼. 이걸 사람들이 팔아버려야 돼. 불러가. 그래서 전세가 요걸로 먹는 거야. 이거 저울에 놔두면 가라앉아요. 네, 그리고 그게 가라앉는 게 아니라 그게 설탕 문제, 그게 가라앉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위로 뜨는 거를 계속 막 저 드릴러 저어주면 뿌옇게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위에 뜨는 거를 손으로 그거 하셔야 돼. 3일을 뒀다가 일단은 물렁물렁한 상태에서 개를 이렇게 좀 변하고 그때 한 물 20리터 넣어서 드릴러 한번 저어서 그때 바닥까지 다 저는 거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물 너라는 거 더 넣고 그런 다음에 하여간 좀 주물주물 해놓으면 그 다음날 정도 되면 위에 작은 것만 좀 떠 있거든요. 그럴 때 막 비벼서 손으로 비벼서 해주시고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이왕은 일단 물까지 넣어. 저거 이제 자리를 잡아서 물 부을까 봐요. 그래야지 무거우면 못 들으니까 어디다가 넣으실 건지. 실내 놔야 되나? 아 여기다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예 그러면 다 되면 그냥 말통에 담아가지고. 근데 항상 가서 해가지고. 아 이제 통 제대로 놓으려고요. 어? 통을 제자리에 놓고 물을 부으려고. 예. 며칠 걸려야 되니까. 야 그래 보니까 통 넘어가고 못하겠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계란 꼭대기 넣지 말고 그냥 통에 담고 식초만 더 넣어서. 맞다 부르네 이거. 조금만. 50m 들어 여기다 좀 옮겨주세요. 네, 그런 건 안 씌워도 아직도 조금 덜 녹았어요. 이게 뜨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분산을 넣으면 낼 수 있으면 냄새는 안 맞는 게 있어요. 황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만들면 뭐 한 막 3, 4년, 막 5년까지도 쓸 수 있고요. 많이 안 쓰니까 네, 한 번 만들면. 그리고 자다모일 같은 경우는 기공보다 저 사람이 하여간 테스트 하느라고 막 8리터도 넘어가고 별거별거 다 해가지고 1년에 한 통 정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보통 한 2년에 걸쳐서 뭐 만들거나. 그러면 농사 마시잖아. 그럼 우리 여섯 개는 뭐 10년 인생에 돼. 네, 많이 안 쓰시면. 그래서 하나를 해가지고 나누셔도 돼요. 연매시기를 하면 기공을 통해서 연무가 되는 건데 새끼를 생각해 물 다 부었습니까? 안 부었어요. 아직 들로 가서. 들로 갔어요. 위에 아직 꽁 떠있어. 물 들어가면 저거 안 녹을 거 아니에요? 뭐 녹는 거 있어요. 뭐 다 녹았구만. 이런 거 떠있는 거. 에이 그거 100%는 못 녹아. 어차피. 그런가? 이제 못 쓰는 게 가요? 아니 어차피 밑에 침전물이 가라앉아요. 나중에 걸을 때 걸러서 써야 되나. 네네네. 저 모르죠. 농사 지은 지 10년 넘었어요. 참사리 농원 사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고향 사람인가 봐요. 근데 그 전에 농사 하셨느냐 안 하셨는지는 몰라요. 어머 아니다. 어머 다른 어머 어머 단문 설사 물하고 동네하고 경비 지금 할게 내가 내가 한번 같이 사는데 그래서 이까졌네. 내비가 40m씩 들어갈게 내가. 그래 그거는 모르죠. 뭐 젊었을 때 이제 물 부어도 되긴 해. 이 정도? 뭐야? 아 이제 물 부으려고요. 한 번씩 사귀시 이제 비켜 일단 볼까요? 예.
물을 더 받아야 될 것 같아. 아, 물 더 넣어야 되겠는데요. 일단 아, 이거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뭐 여, 네. 2cm 올라오도 그러면 조금 더 봐도 더 봐야 돼. 응. 더워야지. 예. 조금 더 한 1cm 올라오도록 조금. 원래 저 금까지가 100L거든요. 근데 저거보다 한 1-2cm 더 이야기 하더라. 아, 저 금이 100인가요? 예, 예, 금이 100입니다. 저희는 그냥 아까워서 까먹었어요. 나도 그래. 한 1cm 나가놓고. 개대야, 개대 위로. 아니, 더 지나온 문제지만 뭐 늙어진 거예요? 내일 되면 이제 좀 투명해져요, 얘도. 아, 예. 네, 지금은 시꺼먼데. 아니, 이거를. 그래 이제 황도 놔두고 지금 오일도 마찬가지고 실제로는 원래 안 쓰고 만들고 금방 안 쓰고 목화 놔두고 쓰면 좋대요. 아, 바라서 1년 목화 놔두고 쓰면 그럼 그거든지 뭐 하면 좋대. 그거 나 똑같네 그럼. 예. 요거는 저 다담에서 얘기하기로는 한 3일에서 5일 그리고 네, 쓸 수는 있어요 금방. 써도 되는데 요것도 몇 쓰고 끊는 거 몇 쓰고 끊는 거 맨날 똑같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비율이 어떤 비율? 아 비율은 저 그 가능한 오일하고 이런 비율 맞췄더라. 제가 저 밴드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비율은 어떻게 올라왔어요? 밴드 올라왔어요. 짐 마시는 거 약간 자주 컴퓨터 사용하던데 컴퓨터 모르는데. 아니 밴드 알아? 밴드 알겠어. 네, 거기 우리 남편이 앞으로 자료 거기다 올리려고 아~ 하나 만드는 거. 조금만 더 보면 되겠다. 그럼. 아, 이건 내 어제 읽었어. 여기가 아, 읽어봤어. 안 그래도 읽다가 다시 또 사용이 생각해 보면. 밴드가 있어. 이게 본인 홈페이지에요? 네, 맞아. 제 홈페이지. 진바실이네. 홈페이지네. 그 접근사리로 우리 홈페이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용하면 돼. 이거 블로그, 그럼 진바실에 적어놨고, 이거 말고, 그럼 바로 들어가야지. 블로그 있어요? 블로그는 아니고? 그럼 블로그는 안 하고. 홈피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 이거 들어가야 돼? 저건 페이지 하나만 있는 거 아니야? 다른 데 진바실에 갈 수 있어? 아니 기존에 우리 홈피를 보고 싶다시는 거지. 그래가지고 홈마크에 올려놔야지. 영어로 할까요? 아 그럼 가야신다. 홈마크 해가지고 들어가시고 아 가야신다 이렇게 물어가세요. 아니 그거는 내가 여 와가지고 저 뭐야 정보학교 요즘 막 3년 받았어. 아 여 어디 가지고 아 화 날 받았어. 지금도 받고 싶었거든. 아 근데 못해. 여기 가야 되는데요. 조금만 더 보면 될 것 같아요. 홈마크 언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홈마크 됐어, 그만 볼까봐. 바탕화면에 깔기를 하면 되잖아. 제가 저 여기서 실습하는 모든 거 하고 관련되는 거는 제가 유지 홈피 만드는 거 올리니까 보시고 아까 여기 지금 보시고 잘 저어서 뚜껑 덮어놓으면 맑아집니다. 이제 색깔이 맑아져요? 예, 이 까만 거가 숙성이 좀 되면 좀 맑아져요. 아까 그 황, 노랑 그 거. 그러나? 예? 그게 됐는 거네 그러나? 아주 맑아진 노랗게 맑은 스타일,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없어지고. 약간 투명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새까맣게 깜깜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걸 제가 하거나 댁이 어디신데요? 양각. 양각? 아, 양각은 저희가 왔다 갔다도 하고 가까우니까, 예, 재료만 갖다 놓으시면 돌려서 해드릴게요. 아, 우리 밭이 거기서 지나가거든요.
우리 밭 지명은 지레면으로 돼 있거든. 처음에는 겁이 나서 몰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피기병을 가지고 근데 피기병이 있다 그러면 1.8리터짜리 예. 거기 한 두 분만 들어가면 1년 생겼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피트병에 담아놓으면 며칠 지나면 피트병 녹아요. 플라스틱병 통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아니 저는 아, 예. 다 되고 나서 말이야. 다 되고 나서 다 되고 나서 피트병이 예, 녹아요. 전에 우리 묵을 줘봤더니 얼마 안 지나서 걔가 녹아가지고 다 샜다고 그러더라고요. 덮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덮어놓으면 돼요. 그럼 어디다 해야 되지? 어디다 해야 되지? 플라스틱병 하얀 물통은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자담 유황은 잠깐만 지금 말씀드리자. 자담 유황은 일단 아까 그 녹인 상태에서 물 더 추가해서 아까 금보다 조금 더 올라오게 한 용량이 최대 용량이고요. 저기서 원래 너라는 물 용량 넣으면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그렇게 했고 아까 자담 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 비눗물만 만들어 놓은 거고 이제 개를 녹여서 물 다 넣어가지고 섞어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건데 숙성이 한 3일 정도 걸리니까 따뜻한 곳에서 한 3일 숙성시키고 그런 다음에 주걱이나 같은 걸로 이렇게 듬벙듬벙 떠놓은 다음에 물을 한 20리터를 먼저 넣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드릴로 돌리면은 개가 이렇게 다 분쇄가 돼요. 그런 상태에서 물을 지금 2양 정도 되는 데까지 물을 올리고 드릴로 막 저어주면 개가 드릴로 젓는 사이에도 많이 녹아가지고 위에 막 구름 같은 애가, 예, 구름 같은 애가 저런 애가 위에 뜨는 것만 남고 나머진 다 녹거든요. 원래 정상적인 건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비는 이렇게 해서 쭈물쭈물 해가지고 따뜻한 곳에 놓으면은 개가 다 녹으면 사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쓰시면 돼요. 이거랑 섞어서. 그게 자담 유황하고 자담 오일을 만드는 거 하신 겁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